얘 반장의 동생이다.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 교복 입는 게 제일 좋아. 힝. 이제 중학교 올라왔나 보네. 그런가 봐. 너 중학교 처음 올라왔을 때 입학식 때 기억나냐? 기억하지. 그날 수업이 40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수업을 들어. 후. 오, 야, 쟤 남반장 아니야? 아~ 헐, 대박, 같은 반. 어, 남반장. 아, 되게 어색하네. 야, 우리 키. 응? 남반장. 우리 엄마가 저녁 너네 집 가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따 집 갈 때 같이 가자. 그래. 비키 비키 비켜라. 너나 비켜라. 비키 비키 비켜라. 넌 교복이 뭐냐? 아빠 거 입었냐? 엄마가 나 빨리 큰다고 엄청 큰 거 사줬어. 완전 180 돼야 돼. 180. 쟤네 친한가 봐. 안녕. 안녕. 짝꿍이네. 우리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돼. 체육복? 안 가져왔는데. 아, 어떡하지? 그럼 내가 위에 입을 테니까 너가 밑에 입을래? 그래도 돼? 그러면 안 혼나지 않을까? 고마워. 고마워. 쟤네는 체육복을 둘이 나눠 입었네. 그날 우리는 체육복을 나눠 입었다. 그리고 둘 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래서 그렇게 체육했잖아. 맞아 맞아, 그때 그랬어. 새 학기 뭔가 기분 이상해. 뭔가 새롭지.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저녁 너네 집에서 먹는다던데. 우리 엄마가 저녁 너네 집 가서 먹는다 그러던데 이따 같이 갈. 쟤네 친한가 봐. 쟤네 친한가 봐. 쟤네 친한가 봐. 야, 쟤네 친한가 봐. 그치? 학생 투는 따라오면 되고 없고. 저희 틱톡 찍으러 갑니다. 우리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돼. 근데 우리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돼.